이야기는 4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. 준태 씨의 결혼 상대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던 연주 씨는 준태 씨 커플의 데이트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보세요? 완전 속보했지. 나 영어 선생인 줄 알잖아. 결혼하면 욕심 핑계대고 일 감독되고 나 이 오빠 며느리라고 완전 좋아하시더라고. 놀랍게도 홍정민은 학벌과 직업을 속이고 준태 씨와 결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. 어머니,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뭔데? 저 준태 오빠한테 진심인 거 아시죠? 저 준태 오빠 잘못되는 거 못 봐요, 어머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저랑 가실 때가 있어요. 준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연주 씨는 일단 준태 씨 결혼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머니! 너 유학파 영어 교사라며?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? 홍정민의 실체를 알고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미숙 씨. 하지만 준태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정민이가 상황이 그다음에 이해 좀 해주세요, 언니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정민이 사랑해요. 저요 예정대로 결혼할 겁니다. 한다고요? 뭐라고? 준태야, 준태야, 오빠, 오빠. 그러던 어느 날 준태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. 한 달 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준태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자 연주 씨는 이를 이용해 홍정민과 준태 씨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는데. 아휴, 누나. 제가 거짓말 한 건 진짜 잘못했어요. 저 준태 씨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. 됐다. 난 너 같은 사기꾼 며느리 우리 집안에 데리고 싶지가 않아. 그만 가. 아유, 됐어. 거짓말이 들통난 후에도 어떻게든 준태 씨와 결혼하려 했던 홍정민.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. 남자 잘 만나서 비청산 좀 하려고 했다니. 망했네. 아씨. 씨는 결혼을 약속한 씨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제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귀금속과 노트북 등의 금품을 훔쳤는데요. 뿐만 아니라 씨의 전세보증금까지 빼돌려 도망쳤습니다. 씨는 씨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결국 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.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남자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. 정민아! 오빠! 왜 그랬어?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! 이제 기억 돌아온 거야? 나 그럼 합의 좀 해주라, 어? 우리 결혼할 사이였잖아, 오빠. 어? 어디서 저런 말 만나서! 합의 좀 해줘. 아휴, 진짜. 저도 집까지 해놓고 끝까지 뻔뻔하기는. 오빠는 내가 지킬 거야. 오빠, 우리 그만 가자, 어? 그래, 가자. 준태야, 가자.